자, 이제 루프탑 텐트 렉스턴 스포츠에 장착한 루프탑 텐트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장면 장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열쇠로 여기를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매미골이라고 하거든요. 매미골인데 열쇠 잠금 장치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풀어주시고 밑에 걸려 있는 부분 있죠.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자 열쇠는 잘 넣고 요거 이제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면 되는데 사장님 한번 잠깐 여기 더 올라가세요. 이쪽으로 여기 네 여기 두 번째 문 열고 네 그냥 한번 쭉 올려보세요. 두 손으로 넓게 잡고요. 한번 쭉 올려보세요. 하나 둘 이렇게 쭉 올리시면은 좀만 더 오케이 그럼 자동으로 쭉 올라가죠. 네 자 됐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거의 진짜 거의 50%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사다리를 쭉 빼세요. 끝까지 쫙 빼세요. 빼고 요 밑에 파우치 있죠? 아, 네. 파우치의 역할은 여기가 이제 더러워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기 창문이랑 안에가 좀 약간 오염될 수 있으니까 네. 나중에 다시 씌워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차에다가 다시 넣어주시고 자 요거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요거를 살짝 이렇게 들으셔서 들으면서 요거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요 정도 돼가지고서 땡겨라. 네, 두 손 잡고 살짝 땡겨주시면 아, 쭉 나오죠. 예. 끝까지 펴세요, 이렇게. 그럼 이 판과 이 판이 수평이 될 정도로 펴주시는데, 자, 다 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놓으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지면에 따라서 네, 만약에 네. 땅이 미끄럽다,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얘가 미끄러지면 큰일 나겠죠. 네. 그래서 이거의 각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각도가 또 세면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시기가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수평으로 만들어 주시고 얘를 좀 펴주시긴 하는데 지면에 따라서 네. 뭐 어떤 곳에 가서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지면이 다르잖아요. 미끄러운지 안 미끄러운지 잘 고정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쓰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수평이 다 맞춰졌어요. 네. 그다음에 올라가셔서 잠깐만요 지금 자, 완전히 지금 고정이 된 거 확인하시고. 근데 이 상태에서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올라갔으면 이게 무리가 가겠죠. 이 힌지 부분에서. 예, 그거. 그리고 요거, 여기 보시면은 자크가 있어요. 이 텐트 천의 자크, 그리고 안에 그물망, 이 메쉬의 자크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지 근데 지금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만지면은 이게 두두둑 하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항상 주의하시고요. 이 텐트 안에 보면은 이 지지대가 6개가 있는데 짧은 거 4개 긴 거 2개가 있어요. 우선 긴 거 2개를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다 꼽아 주시는데 끝까지 완전히 들어간 거 확인하고 어설프게 조금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알루미늄 재질이라 그냥 여기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완전히 깊숙하게 넣어주시고 잠깐만요. 오케이 하고 여기 입구 여기 위에 보시면 아일렛이 있어요. 예. 여기에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네. 사실상 요거까지만 설치하면은 거의 이제 100% 다 끝난 거라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옵션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해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예. 네.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은 천 있죠. 천이랑 이 메쉬 요거랑 별도로 이렇게 둘둘 말아 가지고 이 고리가 있거든요, 사장님. 네, 고리에다가 걸어서 고정. 마찬가지로 고리에다가 고정해 주시고. 자.
자, 안에 보시면은 이제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죠. 네. 네. 그리고 안에 보면은 이 지지레트 두 개가 있어요. 네. 왜 우리 마치 자동차 뒤에 트렁크 열면은 네. 양쪽에 서스펜션 이렇게 네, 네, 쇼바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쇼바 밑에 보면은 왜 밑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 있죠? 네. 금속 재질로 된 네, 부분. 네. 거기에다 꼽아주는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딱 다시 안전장치죠. 그러니까 접어지지 않게. 안쪽에. 근데 다시 접을 때는 항상 그거를 빼셔야 돼요. 접을 때 이걸 당겨서 접는데, 당기는데 안 돼. 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거를 딱 하셔야 돼요. 예. 네, 네. 네. 자, 이 부분에 이렇게 꼽아서 딸깍 들어가게 하면은, 이제, 예, 네, 여기 이 부분, 네. 여기다 꼽아주시는 거고요. 이쪽 반대쪽에도, 예, 네, 이렇게 그냥 꼽아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편하게 그냥 딱 당겨서 빼시는 거고, 아, 요거는 열어서 이건가 보죠? 그렇죠. 예. 양쪽에. 그리고 예, 세계 지도 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천장. 네네. 여기 이제 네네. 열어주시면은. 여기도 망사가 있는데, 이 밖에 천은 당연히 열리진 않아요. 예. 그래서 햇빛도 들어오고, 저녁에 이제 뭐 별도 볼 수 있고. 네네. 그런 기능이고요. 좀 처음에는 냄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방해서 좀 냄새를 빼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네 개 있죠? 창문. 아, 올라오세요. 예. 요거는 아시겠지만 네 식구가 올라가실 수 있는 거니까. 예. 진짜 보기보다 엄청 넓네요. 한번 누워보세요. 보세요. 어떠십니까? 아우, 좋아요. 예. 진짜 충분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장님, 저도 이렇게 지금 성인 두 명 누워도. 그러게요. 지금 공간이, 그쵸? 네. 많이 남잖아요. 한 성인 3명은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넉넉하죠. 네, 넉넉해요. 예,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텐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주무시는 네. 게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저나 딱 누우면 딱 끝이에요. 아, 네. 네. 아, 진짜 보기보다 엄청 넓네요. 예. 네. 자, 그리고 밖에 여기 이쪽 창문 지지대 꼽는 거 한번. 계속 찍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창문은 열어서요. 사실 네. 밖에서 하시는 게 더 편하긴 한데 밑에 보면 지지대가 있는데 그죠? 밑에 끼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 보면 사실 고리 있잖아요. 네네. 고리를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밖에서 하면은 요거 여기서 이제 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손 닿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위치를만 잘 보시고 꼽아 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어지간한 비 같은 경우에 와도 그냥 열어놓고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뭐 비바람 막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은 좀 이렇게 요런 거만 딱 닫아주시면은 딱 좋죠. 아늑하잖아요. 안에 햇빛도 잘 들어오고, 예. 네. 네. 그리고 예, 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 나머지 두 개는 이 반대쪽 창문에 네, 네, 네. 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어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요 매트도 사실 두께가 네. 두껍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이캠퍼도 그렇지만 다른 텐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쓰시다 보면은 겨울에 네. 이 바닥에 약간 결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요거를 살짝 밑에 결로가 생긴 물 약간 여기 아, 살짝 예, 젖고 나는 예, 예, 거를 예. 말려 주셔야 돼. 예. 아.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커피 한잔 하실 때 매트를 살짝 들어서 확인하시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접어주시면 딱 깔끔하겠죠. 네. 예, 쾌적하게 계속 쓰실 수 있으니까. 자, 철거할 때는 그냥 이거 가볍게 이거 해서 빼주시고 먼저
요거 여기 여기 양쪽에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요거 살짝만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네. 혹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밖에서 끼워놨다가 하는 거. 아, 근데 네. 이게요, 여기 공간이 약간 공감이 있어요.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하다 이게 빠져서 아. 차에 스크래치 날 수 있으니까 아. 살짝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어려운 거 아니고. 그리고 접을 때 유용할 수 있게 요쪽 한 요 천 있죠? 요거를 한 여기만 다 잠가주시면은 접을 때 훨씬 더 좋으세요. 요 천이 이제 접는 천인데 끈인데 예, 요거 이용하실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창문을. 그리고 요 창문 사이 다 닫을 때요. 어, 완벽하게 다 닫아버리면은 나중에 닫을 때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살짝 한 요 정도만 열어놓으시면 딱 좋아요. 그렇죠. 위에까지 지퍼를 여기 이 정도 공간은 만들어 주시면은 되겠죠? 예. 밖에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 밖에 거. 아, 밖에 거? 아, 요거. 네. 아, 그죠. 요거 해야죠. 메쉬는 완전히 닫아 주셔도 되고. 자, 예. 네. 엄청 넓네. 엄청 넓어요, 이게. 요것도. 풀러서 다 안에다 넣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뒤 창문 조금 열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메쉬 부분 있죠? 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를 보시면은 자크를 요것도 닫아 주시는데 다 끝까지 닫지는 마세요. 예, 그래서 밑에 남겨 놓으면은 바람 빠지니까.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어디 갔어? 아, 요 끈이 이제 또 중요한 거죠. 아, 옆에도 끈 있어요. 끈 한번 그것도 같이. 지금 아, 제가 아까 설명 하나 안 한 게 있는데요. 네. 어, 여기 보시면은 텐트를 다 펴줬잖아요. 네. 근데 옆에가 이렇게 헐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밑에 고리에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세요. 아. 이렇게 쓰시는 거고. 네. 네. 이것도 당연히 철거할 때는 그냥 이걸 빼주셔야겠죠. 어, 여기 없네. 고리 여기. 네. 여기에다가 아. 땡겨서 네, 네. 걸어주시는 거예요. 걸어주는 거고. 자, 이제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네. 접어보는 건 이제 그냥 이렇게 쭉 다시 해서 사장님 한번 잡아보세요. 잡으시고 위로 이제 올리세요. 쭉 끝까지 올려서 접으세요. 예. 해서 예. 살짝 내려놔 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넣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여기 있죠? 아까 접는 거. 네네. 요거 이렇게 해서 아, 그걸 접고 해야 되는구나. 해서 접고. 잠깐만요. 요거 미리 올리기 전에 좀 접어놔야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접을 때 올라가기 네, 짧으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좀 길게 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걸 살짝 열어서 올라가셔서 올라가서 아, 이것도 안쪽에 또 해야 되니까 두 그쵸. 사람이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요령만 생기시면은 이렇게 해서 거기 한번 여기 양쪽 끝에 한번 해주세요. 네. 맨 끝에 있는 거. 오케이 됐나? 어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네. 자, 그리고 양말. 요 파우치를 제가 이제 할게요, 다니. 그래서 네. 그래서 몇 번 해보시면은 금방 하세요. 네. 그리고 뭐 약간 사다리 짧은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접는 거. 그런 거 있으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우리 요거 끈 안에 있죠? 벨크로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벨크로를 한번 딱 잡아주시고. 오케이. 자, 이제 끈이 문에 안 씹히게 해주시고. 자,
여기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한번 당겨보세요. 자, 하나, 둘. 아니, 이거 꽉 당겨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모든 게 조심스러워서. 아, 조심스럽죠. 근데 안에 그게, 잘 안 당겨진다. 이 정도 힘이면 돼요. 그건 하는데, 이 정도 힘이면 되는데, 네. 만약에 안 되면은 지지대, 안 빼진 거예요. 양쪽 지지대, 잠깐만요. 그리고 요거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 천 있죠, 천. 아. 이렇게. 천이 여기, 해서, 그러면은 말려 들어가죠? 응, 말려 들어가게.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밖에 나왔어.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살짝. 이것도 이제 숙달이 잘 되시면은 다 잘 접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세세하게 이제 뭐 나와 있으면 또 주행 중에 오염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빼 요거를 자 해서 그냥 누우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안에 해서. 사장님 키 정도는 돼야 돼. 남자가 확실히 잘 어울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바람이 빠지면서 이제 더 들어가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매미고리 여기 걸어 주시고요. 올려요? 네, 올리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아, 열쇠부터 해야 하나? 아, 여기 고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자, 저 그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고 좋아하는 게 네, 한 옆에 보시면은 네, 있네요. 있죠. 네네. 그래서 아, 그거를 이게 올려서, 아, 올려서 접고 해야. 밖으로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딱 빼시면 되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 프로텍터가 있어요. 이 프로텍터의 역할은 뭐냐면은, 주행 중에 바람이 불어서, 혹시 이쪽은 사이로 바람이 해서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막는 것도 있고, 뭐 빗물, 뭐 그런 바지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설치했고요. 항상 툴레 이 가로바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리가 체크를 잘 해줘야 아무리 이 튼튼하다 해도 체크를 안 해주셔서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체크를 해주시고 흔들어 보고 이게 움직임이나 이런 키트들이 혹시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만 확인을 해주세요. 아, 예,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